지금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. 예전에 몇 년 전에 벌써 그걸 알고 있었고요. 대자연에 순응하라는 얘기입니다. 10월 31일이라고 했고요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, 사실은. 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 침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.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즘 한반도가 위험하다. 네, 한반도가 위험하다. 예.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예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공부하신 분들, 또 각계각층에 또 나름대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도 이제 나름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요.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제가 기도로서 응답받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.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. 지옥의 문이 열렸고 이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저는 벌써 예전에 몇 년 전에 벌써 그걸 알고 있었고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자연에 순응하라는 얘기입니다. 대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요. 신에 도전하면 뭐 인공위성이 뜨고 뭐 미사일이 휘휘 왔다 갔다 하고 다 지금 그것이 저 높은 대우주의 신의 신들이 신님들이 보셨을 때는 다 죄악이에요.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환영을 봅니다. 그리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대통령 분이신데 주여 용서하소서 그 모습을 봤어요. 그러면서 버튼을 누르는 걸 봤습니다. 저는 환영으로 주여 용서하소서. 그 다음에 제 가까운 몇 명한테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. 좀 준비를 해라. 퍼날르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.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감독님 저 알려주시죠. 알려드릴까요? 네. 예. 지금은 마스크가 필수 아닙니까? 근데 그때는 방독면이 필수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, 사실은. 근데 저는 이제 본 것만,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. 뭐 아니면 도겠죠. 허나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. 외로울 것도 없고, 이제는 서러울 것도 없습니다. 왜? 창조주 신을 뵙고 대우주의 신을 다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. 제 말씀을 명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뭔가 제 얘기를 듣고 느낌이 오신 분들은 영감을 받으신 분들은 feel, inspiration 꼭 한번 실행해보세요. 후회 안 하실 겁니다.